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2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KB리그 포스트 시즌 넉 장의 카드 중 한 장의 카드가 확정이 됐습니다. 9승은 동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출전하는 팀은 포스트 시즌을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정관자 황진단은 전반기에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서 좀 마음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포스코 캠텍이 팀 9연승을 거두면서 1위까지 올라가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6라운드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황진단과 킥스가 맞붙습니다. 먼저 현재 순위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포스코 캠텍의 9연승, 신화를 썼어요. 네, 그만큼 팀의 뭔가 지금 끈끈함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이 9승 5패기는 하지만 개인 승수는 가장 많거든요. 네, 정관장 황진단은 확률적으로 떨어질 리는 없고 굉장히 1위를 지금 뺏긴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한 판입니다. 자, 우리 한국 물가 정보까지 이번 포스트 시즌 카드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 김명훈, 김기용 선수가 만났네요. 네, 좀 정관장 황진단 그래도 2위로 내려갔지만 한 가지 위안거리가 김명훈과 한승주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김명훈 선수가 역시 그런 모습을 이어갈지 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2국 속기대국 13연승에 도전하는 신진서 선수. 이번엔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가 힘이라면 정말 신진서 선수와 붙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네. 또 강자 킬러입니다.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10연승의 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국 속기대국에서는 이창호 선수와 김지석 선수를 대신해서 등판한 송지훈 선수가 만납니다. 네, 이창호 선수가 당연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창호 구단이 또 전성기 때부터 첫 대결을 신의 기사에 많이 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징크스가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4국 속기대국 살아나고 있는 한승주 그리고 허영호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네. 일단 신예는 기세를 탈 수는 있는데 항상 어쨌든 이 고비가 있죠. 허영호 선수가 아주 녹록치 않은 실력 갖고 있어서 한승주 선수에게도 고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 5국은 오지명전이 선사가 됐습니다. 박진솔, 최재형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이제 최강 오지명 간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진솔 선수도 뛰어나지만 최재형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좀 재밌는 한 판이 예상됩니다. 사실 포스트 시즌이 탈락된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 경기 따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또 게다가 이 바둑에서 보면은 좀 상관없는 어떤 성적과 약간 상관없는 선수들이나 팀이 고춧가루라고 하죠. 네. 위에 그룹을 잘 잡습니다. 많이 그런 보여주고 의미에서 있죠. 보면 정관장 황진단이 좀 부담스러운 한 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16라운드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황진단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송지훈 선수에게는 어쩌면 이제 내년을 더 기약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은 내년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송지훈 선수가 지난 시즌은 KB 리거였어요. 네. 네. 5할 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네, 진짜 임팩트나 한 방이 좀 부족했죠. 좋은 승률을 보여준다고 네. 하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국 13연승에 도전하는 신진서 선수 지난 시즌 다승왕을 만났습니다. 윤준상 선수와의 대국. 또 이런 부분은 또 자존심도 하나 걸려 있고 누구나 또 전승 달리고 있는 기사와 두게 되면 내가 깨주고 싶다. 그런 욕심도 납니다. 그
그리고 뭐 이미 팀이 탈락된 상황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일단 그런 팀 순위에 대한 부담감이 떨쳐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상하게 네, 이 하위지명 팀이 네,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뭐 프로기사쯤 되다 보면 다 10년 정도 이런 승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경우에 상위 팀보다는 하위 팀이 이기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선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정상급 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장통을 겪기 네. 마련이거든요. 네. 그 성장통을 최근에 윤순상 석부서가 겪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최근에 좀 경향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선수든 간에 1년 정도 딱 성적을 내면은 어느 누구나 그 타켓이 됩니다. 그럼 이 선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성향 파악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롱런이 쉽지가 않아요. 네. 윤준상 선수 개인의 뭐 부진으로 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최근에 좀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런 슬럼프 부진이 네네. 정상급 기사와 좀 하위 지명의 하위 랭커들의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짧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상위 랭커가 되려면 일단 인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연패를 안 당해요. 그게 굉장한 특징인데 같은 뭐 2패를 하더라도 띄엄띄엄 네. 2패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연패가 많습니다. 당하더라도 오래 가지 네. 않고요. 연승도 많고 연패가 많으면 아무래도 성적을 내기는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마다 다 성향이 있어서요. 윤준상 선수는 어떤 바둑 기풍이나 스타일 자체가 약간 불에 가까워요. 이런 선수들은 한번 성장됐더니 확 타오르다가 네. 또 잠잠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확 타오르고요. 근데 뭐 이창호 우단 같은 스타일은 이제 물과 같죠. 그냥 잔잔하게 꾸준한 성적 계속 내는 타입이라 뭐 이게 어느 쪽이 좀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선수마다 개성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다만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10월 랭킹 다시 3위로 복귀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정환, 이세돌 양강 체제가 좀 굳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KB리그에서 좀 성적이 네. 부진하면 랭킹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보다는 또 하위지명 선수에게 졌을 때 굉장히 좀 랭킹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시 올해 윤준상 선수 성적이 좀 좋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자, 상대 전적 그동안에 한 번이 있었고요. 네. 신진서 선수가 거머쥐었습니다. 뭐 두 선수 우승 경력이나 입상 경력 화려합니다. 윤준상 선수는 이제 2011년도 이전의 성적이 더 화려했죠. 네. 국수전 2연패 등 상당히 인류로서 성적을 오랫동안 냈습니다. 사실 80년대 기사들이 국수전 네. 타이틀을 거머쥔 기사가 몇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 바둑을 둘 때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또 그래도 바둑 한번 들면 국수 타이틀 한번 해야지 국수는 언제 먹게 해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항상 국수가 한국 최고의 기장이다 이런 것 때문에 누구나 좀 얻고 싶어하는 타이틀인데요. 윤준상 선수가 2년 동안 차지를 했었습니다. 자, KB리그 통산 성적. 신진서 선수는 62%의 승률, 윤준상 선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61.97. 네, 윤준상 선수의 어떤 어떤 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흑번 승률과 백번 승률에 좀 나옵니다. 역시 흰바둑을 구사하는 쪽은 흑번 승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네. 역시 여지없이 흑번 승률이 높고요.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백번 승률이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초기에는 누구나 다 신예 기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하는 신예 기사들은 100번 승률이 월등히 좋고 흑번이 많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신진서 선수가 흑번 승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전체기 때문에 승률이 54%인데 최근 1, 2년만 놓고 보면은 훨씬 높아요. 아마 인류로서 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KB리그 성적 네. 신진서 선수가 12전 12연승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100번으로 4연승 중이고요. 흑으로는 거의 다 150수 이내 불계승. 네. 백으로도 200수 넘깁니다만 역시 불계승. 역시 신진서 선수의 어떤 파워풀한 모습이 통계서도 그래도 나오고요. 근데 신진서 선수가 다른 일지명에 비해서 네. 주장전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것도 첫 경기였었죠. 네. 박정환 선수와의.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대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상대, 뭐 쉬운 상대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보다 하위지명 선수들한테 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확실히 제압한다는 거. 일단은 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뭐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1승 카드가 되어가는 네. 신진서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좌변에서 자, 흙이 이제 좀 붙였는데요. 네,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흰바둑을 구사하죠. 흰바둑이고 공격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은 무조건 모양이 펼쳐지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을 좋아하시는 뭐 바둑 팬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의 모양을 펼치는 거를 뭐 잘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흙도 좀 넓게 벌려가야 네. 할까요? 아니, 여기서 이제 흙이 이제 아마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쪽을 싸움을 들어가게 되면 싸움이 벌어지죠. 네. 그걸 대비해서 정확히 지켜놓는 게 있고 아, 모양 맞대기를 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도 가능성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 날일자 날일자를 둘 때는 약간 모양보다는 좀 안정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성향으로는 역시 안정감 있게 지키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천하의 윤준상 선수가 이렇게 처음부터 굉장히 수비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줬다. 뭐 싸움이 벌어질 때 굉장히 힘을 응축해 놔야 되겠다.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6라운드 이 경기 전체 오더로 봤을 때 상대 전적도 거의 없고요. 예측 불허의 네. 오더가 나왔는데요. 네. 국가대표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1구 김기용, 김명훈 선수 쪽은 글쎄요. 김기용 선수가 성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마 이제 국가대표팀 내에서 뭐 김명훈 선수에 좀 가까운 쪽은 점수도 줬을 것 같고 또 김기용 선수 윗그룹에서는 또 김기용 선수 쪽을 선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5-5에 가까울 것 같고요. 두 번째 판은 뭐 역시 신진서 최근에 높게 좀 봐줄 수밖에 없죠. 네. 네. 좀 세 번째 판 송지훈 선수가 의외로 좀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마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서로 잘 알다 보니까 충분히 장점만 잘 발휘하면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승부 예측 퍼센티지로만 봤을 때는 네. 모두 정관장 황진단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오더로 보면은 김지석 선수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봐도 정관장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담없이 두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글쎄요. 실제 나오는 예측보다는 킥스 쪽이 점수를 좀 보이지 않게 더 얻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은 좀 더 이제 좀 다르게 좀 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창호 구단과 송지훈 선수는 아무래도 뭐 이제 송지훈 선수보다는 네, 이창호 구단 쪽이 좀 나을 것 같고 초반에 어떤 판단하실 때는 역시 좀 최근 성적과 지명도를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시간을 꽤 사용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항상 생중계로 되기 때문에 바둑 우리 TV 통해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지만 이제 다른 바둑 사이트에서도 대구 사이트에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예측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이 경기도 보면은 네
김명우 선수와 김기용 선수는 김명우 선수 쪽으로 바둑 팬들은 좀 많이 쏠렸네요. 많이 기울어 있네요. 쿠르타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기울어져 있는데 네. 거의 뭐 75대 25 정도입니다. 이창호 구단 쪽은 이창호 구단이 훨씬 더 역시 프로기사들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이국은 어떤가요? 네, 이국도 역시 신진서 선수가 네 아무래도 더 좀 바둑 팬들은 더 이길 거다 이런 쪽으로 예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퍼센티지 네.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역시 팬분들께서도 네. 정관장 황진단 네. 선수들이 더 유리하다. 네, 아무래도 뭐 최근 성적이 정관장 황진단 팀이 워낙 유리하긴 합니다. 네, 역시 작전에 좀 기로여이다 보니까 좀 흑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으로는 예, 딱 지켜두는 거, 네. 지킨 다음에 들어가서 전투 이쪽 침입을 노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벌림과 여기에 노리게 되는데 뭐 이건 이제 서로 이제 안정감 있게 두는 거죠. 아니면은 글쎄요 여기서 뭐 압박을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화가 이제 바로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네. 한 점을 제압해 둡니다. 네. 또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는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보였냐 이제 그게 아무래도 큰 기반이 되겠죠. 오늘 포석은 윤준상으로서는 좀 보기 드물 정도로 굉장히 수비적인 이 포석이에요. 단단해요. 네, 그럼 역시 이수도 예측은 좀 가능성이 높았던 장면입니다. 자, 내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높게 두면은 아래쪽을 이제 백이 두고 낮게 두면은 향후에 백이 위를 두게 됩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 판단은 어렵죠. 이, 저희가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가끔 그날의 운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내렸다는 것은 그래도 한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흑은 빠른 시간 안에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3-3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럼 백은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뛰거나 아니면은 펼쳐놓으면은 양날개가 형성이 돼서 이쪽을 선수로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 네. 바로 흑이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그런 예상이라면 흑이 거의 이쪽을 둘 가능성이 높죠. 네. 오늘 네, 평소 윤준상이 강도가 한 10이었다. 네. 이러면 오늘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한 6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수비적인 벌림이에요. 보통 이제 바싹 가는데 네, 전투를 좀 예상을 하고 굉장히 어떤 전투의 무대를 좀 좁히고 있습니다. 전투의 무대가 이렇게 가서 뛰어들게 되면은 무대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전투의 폭이 넓어지면은 신진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좁아졌을 때 접근전은 내가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보면 낮게 가는, 좁게 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수로는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는 두 개를 벌릴 수 있는 역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드디어 윤준상이 원하는 그런 흐름일 수 있습니다. 모양이 키워지겠군요. 네, 지금 책대로 둔다면 항상 이렇게 두는 거지만 상대 의도가 역시 눈에 보이면은 일부러 비틀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이쪽 상대 오게 해서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어렵게 전투를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어딜 두어도 한 판일 때는 정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알 수가 없죠. 네. 이제 신진서 선수가 지금 12연승, 한기전 12연승인데요. 아, 네, 책대로.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수이긴 한데 네. 너무 당연해서 네, 좀 예상대로 둘까 하는 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보여주신 대로 흑이 두어 간다면 네. 흑이 눌러갔을 때 눌림 당하겠다라는 건가요? 뭐 지금은 별 수 없겠죠. 이렇게 두고 뭐 다르게 두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이런 공격형들은 상대 미생물과 붕 떠지는 순간 힘을 극도로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은 아무래도 백은 좀 부담이 될 겁니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때 이바둑은 좀 판단하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흡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똑같아요. 여기와 여기는 흙이 덤을 합치면 거의 비슷해요. 이건 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넘어가는 수들이 있어서 집은 쳐주기 어렵고요. 30초. 그러면 하나, 이 모양과 둘, 이 모양이 셋, 이제 서로 넷, 같다. 네. 라고 하면 딱 여섯, 호각이고요. 일곱, 흙이 넓어지면은 여덟. 흙이 유리하겠죠. 지금까지는 뭐 정말 뭐 호각의 진행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작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바둑의 이론은 흙이 항상 먼저 두기 때문에 흙은 넓히고 백은 들어가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어째 모양의 균형을 허무는 게 목적이 되면은 먼저 쳐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정통파 이론대로 넓히느냐 아니면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극도의 수비 전략인데요. 확실한 작전 네, 보여주는데요. 네, 상대를 굉장히 의식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두 개 선택인데 상대에게 맡기는 측면도 있네요. 네, 이쪽을 띄었으니까 네. 뭐 이제는 이쪽을 지우러 가겠죠. 근데 백이 이쪽을 뒀다고 하면은 흙은 이제 이쪽 공격해서 넓히고요. 아, 오늘 평소 윤준상 선수의 어떤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온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백진영에서 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 세 군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30초. 좋습니다. 뭐 하나, 이쪽이 있고요. 둘, 네. 세. 뭐 삼삼도 있고요. 여섯, 여기. 일곱, 네, 이쪽 여기까지 둘 수 있는데. 네 군데군요. 네. 보통 근데 항상 좁은 자리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좁게 두게 되면은 이 바둑이라는 게 좁은 데 차지하게 되면 반대쪽을 두게 되는데 이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곳 두 군데는 이제 아무래도 후보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여기냐 여기냐인데 넓이로는 이쪽이 맞죠? 근데 좀, 네, 공격을 좀 당하게 되고 여기는 간격은 좁은데 이제 우군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흙은 여기에 놓습니다. 네. 여기는 내려설 때부터 좀 계속 생각을 염두에 두었던 장면이죠. 3, 3의 약점 때문에, 넘어가는 약점 때문에 백은 아무래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네. 또 고민이 됩니다. 네. 지금 이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 정석 중에 우측에 화점자리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줄 네, 때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여기요. 네. 닮은 형태인 것 같은데 네.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지금 딱 해볼 수 있죠. 지금 가능해요. 네, 지금 해볼 수 있죠. 근데 아마 지금은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30초 이쪽이 하나, 좀 깨지더라도 잊게 되면은 셋, 이쪽으로 올 때 불리하죠. 다섯, 이런 얘기죠. 여섯, 일곱, 여기 옮기게 되면은 일로 들어가는데 반대쪽을 해두면은 약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어느 쪽 가치를 높게 두느냐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 진영을 예, 들어갑니다. 세 칸이지만 아군이 있는 네. 쪽으로 싸워보겠다. 네. 이 윤준상 선수가 기풍으로 보면 정통파에 가깝죠. 특히 흑번의 바둑은 어떻게 보면 뭐 바둑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롤모델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힘이 넘치고 굉장히 전투력이 강합니다. 보시면 싸움을 할 때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는 곳은 역시 정수가 아니고 네. 우군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정수죠. 자, 싸움은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 싸움을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넘겨주고 네, 여기를 깨러 가면은 균형이 다시 맞습니다. 바둑의 이론 중에 맛보기 이론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고급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이제 프로 과정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좀 배우게 셋, 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이쪽에서 일곱, 여덟, 네, 아홉. 선점을 당했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는 흙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둑은 항상 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이 깨지면 반드시 상대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를 뽑아서 반대쪽으로 두면은
결국 똑같아지죠. 판 전체로는. 뭔가 끊어잡거나 사활에 있을 네. 때만 맛보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포석에서도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을 모르게 되면은 내 모양만 깨졌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네. 넘겨주지 못하죠. 이제 잡으러 가게 되는데 돌이라는 건 절대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선수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귀를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비슷하죠. 아마 그 고민일 텐데요. 이런 식이 되면은 대신에 귀로운 득인데 네. 이 한 점이 잡히니까 뭐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냐라고 하면은 이 공간 감각이 좋아지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맛보기 이론, 이 전판을 봤을 때 이런 비슷한 위치를 찾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감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만수 위원께서 좌상과 네. 하변이 네. 맛보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백이 하변을 들어가면 흑도 상변을 네. 들어갈 그렇죠.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둑에서 계속 맛보기가 네. 계속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지막 남은 자리는 흑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흑은 그런 이점이 있는데 먼저 두니까요. 네, 백은 대신에 그런 핸디캡을 알기 때문에 덤을 봤죠. 네. 그렇다면 역시 호각의 진행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이론이 발달될수록 덤의 크기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 두 선수가 이제 원래 굉장한 전투 성향을 갖고 있는데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일단 붙질 않습니다. 그치만 오늘 분명 어딘가에서 네. 붙기는 붙을 거예요. 네. 둘. 그냥 이대로 개가 승부로 네. 가는 선수들이 다섯,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군가 먼저 화를 내긴 할 텐데요. 여덟, 네, 두 선수 모두 개가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웬만하면 불개승이죠. 네. 뭐 지금 신진서 선수는 전판 불개승이고요. 윤준상 선수도 불개승 불개패가 뭐 굉장히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겠네요. 자, 이렇게 둬서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젖힌 거는 네. 막았을 때 이쪽으로 끊겠다는 겁니다. 양단수가 되니까 이어야 네, 할 텐데요. 그렇죠.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바꿔치기예요. 일로 둬서 이쪽을 두면은 끊는 것 때문에 이쪽을 둬야겠죠. 네. 나가서 네 여기 네 점을 버리고 위에 쪽을 갑니다. 예. 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세 칸이 되고 여기는 네 칸이 되니까 한 칸이라도 더 넓은 줄 깨는 게 그건 유리하다. 네, 좀 윤준상 선수는 이런 생각인데 백이 이렇게 알기 쉽게 도주기만 하면은 그거는 성공이죠. 근데 이제 백이 과연 여기 받아줄 것인가? 자, 지금 이런 작전을 좀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남은 시간을 지금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이 그 작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백이 손 빼는 게 보였다 하면은 네. 다시 아까처럼 돌아가면 마찬가지죠. 아니요, 흑은 끊는 거 이미 예고하고 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많이 두어진 형태 중에 하나여서 네. 평상시에 연구를 좀 하고 둔 거죠. 예. 네. 자, 이건 이렇게 여기를 두고 생각하고 두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변화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여기 두려고 뭐 선택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돌아갈 일은 네. 절대 없는 거군요. 네네. 흑은 뭐 무조건 끊으려고 둔 겁니다. 백은 지금 열수 이후를 예상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끊을 때 뻗어서 조금 더 싸워보자던가 뭐 그런 수는 없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조금 서로 지금 강과 강끼리 붙는 상황이라 네. 약간 여기서 양보하는 쪽에서는 네, 타격을 좀 받게 됩니다. 상변 쪽과 싸움에 30초. 있어서는 뻗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13연승에 도전하는 신진서 선수, 윤준상 선수와 좌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광고를 보기 전에 예. 신진서 선수가 착점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래고 네, 윤준상 선수도 내가 본 게 맞나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여길 끊어버렸습니다. 막지를 않고. 신수네요. 하나, 여기 막으니까 둘, 단수 쳤고 흙은 이제 끊어놓고 넷, 한 점을 다섯, 드러냈습니다. 여섯. 네. 지금 신진서 선수의 공부량이 네 무섭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생각이 났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네 이제 그럴 듯한 수인데요. 지금 이게 결국 여기서 젖혔을 때 흙은 여기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네. 어떤 끊어놓은 이 효과 때문에 이쪽을 둔 거나 똑같아졌습니다. 양쪽을 다둔 네. 느낌이거든요. 지금 흙이 여기 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둘, 그러면은 원래 이 돌이 잡혔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백이 상당히 좀 잘 된 그림입니다. 네, 지금 신진서의 새로운 수법이 네. 와, 지금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국가대표 팀의 형세 분석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네. 지금 이게 받아달란 얘기죠. 받아주면은 이쪽이 움직여 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쪽이 호구 쳐져 있기 때문에 씌우게 되면은 장문이 됩니다. 이제 밀고 두더라도 네, 이쪽이 아무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네. 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흙이 차마 뭐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넘어오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하나, 일단 둘, 이쪽에 단수 넷, 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 넷, 일단 두 점 머리 맞고 시작을 하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고민하네요. 네 번 남았습니다. 네. 이건 일단 백이 보세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 이 끊는 신수가 보통 신수는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네. 신수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끊어갔을 때 위로 뻗는 수가 네. 안 되는지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도 안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뭔가 생각을 해놓은 건데 이 바둑돌 때는 그런 장면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애초에 흙이 들어갔을 다섯, 때 백이 네. 귀로 막을 것인지 일곱, 중앙을 찍게 할 것인지 네.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귀도 막은 것 같고, 네, 그렇죠. 중앙도 지킨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직 젖히면 넘어간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이건 무조건 성공했습니다. 자, 흙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는 당했다 이런 느낌이 무조건 든 거기 때문에 상대 지금 가장 깊은 곳에 깊숙하게 쳐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잡으러 하나, 갈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셋, 형태로 이제 넷, 이 사활이 어떻게 다섯, 되느냐 여섯, 약간 일곱, 배짱을 여덟,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돌을 지었다가 놉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에 두는데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일단 잡기는 어려워요. 이러고 씌워가서 못 잡으러 가나요? 일단 씌워지지 않죠. 그리고 약간의 맛이 있어서 더 이상의 공격조차 좀 어렵습니다. 잡으러 간다면 무조건 중앙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더 강력하게는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는 건데 네.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30초. 좌중앙 백도 하나, 두텁다면 둘, 두터운 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섯, 네. 여섯, 자, 지금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건 시간 연장책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붙이면은 이 돌의 공격이 좀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백이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 둬야 되는데 이 바둑은 잡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는 것보다.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다음에 백이 안 뒀기 때문에 백이 여기까지는 절반 선수가 돼요. 왜냐하면 손에 빼면 이쪽을 빠져 나왔을 때 흙의 모양이 미생마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요 자체로 일단 이득이기도 합니다.
잡으러 갑니다. 손이 나옵니다. 네. 지금 윤윤상 선수 뭐 각오를 했겠죠? 그렇죠. 지금 네. 신진서 선수 봐도 연구 다 해왔을 텐데 이런 장면에서 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윤준상 선수도 워낙 공격력에 네.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대가 공격해 올 거라고도 예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섬찟하죠. 왜냐면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30초. 잡힌 하나, 경우가 많습니다. 3, 4, 5, 6, 7, 8, 9, 10 세 번 남았습니다. 자, 국가대표팀 네. 실시간 승부 예측이 나오는데 52-48이에요. 역시 이 새로운 수법이 뭐 보더라도 역시 아까 이세용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귀 지켜지고 네. 여기 변 지켜지고 이거 살아가고요. 뭐 여기서 이제 100의 점수를 높게 봤는데 이 정도 두어졌는데 일단 100 쪽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제 눈에는 조금 더 벌어져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근데 항상 시작 자체가 네. 55-45 정도로 시작을 하기 마련이니까 자 어쨌든 뭐 100의 점수를 좀 후하게 준 건데 네. 야. 그 부분이 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준상 선수도 역시 돌아가지 않아요. 두 선수 모두 역시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붙였을 때 이게 애매하면은 다른 데 좀 더 놓고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둔 다음에 어째 백은 여기는 안 두기 때문에 이쪽은 한참 두다가 수가 보이면 두는데 백도 바로 잡으러 가고 네. 또 딴 거 두지 않고 바로 살려갑니다. 아까 셋, 그 입구자로 네. 붙였을 때도 다섯, 붙인다고 네. 했었는데 네. 지금도 붙여요. 뭐 전 돌에 활용하는 그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순데요. 자 보통은 백이 잘 잡으러 가진 않아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글쎄 이런 정도가 이 정도로 원래 모양상으로는 잘 잡히진 않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뭐 최소한 패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패가 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백이 실패예요. 패만 나도요. 네. 30초. 왜냐면은 백돌이 많은 지역이고 백의 모양이기 때문에 백은 패를 더 잡아가더라도 약간 본전에 가깝습니다. 근데 흑은 이쪽 패를 완전히 내서 얻어간다면 무조건 이득이 되죠. 네, 그래서 잡으러 가는 쪽이 패가 되기만 해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걸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신진서 선수는 패가 될 걸 대비해서가 아니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가 되면은 흑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뚫어도 무조건 유리하고요. 네. 여기 뚫어도 뭐 유리하고 둘, 뭐 두 군데 팩 가면 계속 나오는 다섯, 거라 백은 받을 여섯, 수도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그런데 글쎄요, 방향이 약간, 그냥 중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살기 전에 물어보는 건가요? 너무 그렇게까지 이제 활용까지 된다면 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건데요. 약간 이거는 이제 좀 프로들의 사고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잡았다고 해도 네. 이쪽 이용해 갈 수 있고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30초. 그래서 하나, 둘, 이 셋, 최근에 이게 알파고 네, 얘기를 좀 여섯, 자주 드리는 일곱, 편인데 여덟, 알파고에서 아홉, 이런 수들이 열, 많아요. 세 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땐 돌이 잡혀서 굉장히 손해 본 것 같은데 알파고 입장에서는 어째 붙이니까 내가 하나 두니까 백도 하나 두고 네. 내가 하나 두니까 백도 하나 두고 백이 둔 거에 뭐 한두 개 손해 본 거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운 수법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알파고식 사고방식의 어떤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도에 백도 그냥 입구자로 받고 네. 싶지는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그렇습니다. 셋, 다른 수법이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근데 굉장히 일곱, 어떻게 보면 그런 여덟,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자리에 둔 것 같아요. 백이 받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하고 네. 네, 일단 무조건 이제 손을 빼고 봤습니다. 두 점을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가 허술하고요. 지금처럼 혹으로 두게 되면 여기에 둘 때 느리게 됩니다. 중앙이 허술해집니다. 네. 어느 쪽이냐라는 얘기인데 신진서는 예, 중앙이 좀 허술하더라도
이쪽을 지키겠다. 하나, 그런 의미가 둘,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만 해두고. 네, 오늘 선택을 하진 않는군요. 네. 두 선수가 특히 윤준상 선수가 굉장히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둔 거는. 자,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은 되긴 되는데 네.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이 지역은 백돌이 많은 지역이라 이제 수세 몰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역시 내 지역에서 싸우는 걸 좀 선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런데 지금 중앙에 돌이 와 있는데도 그쪽 이어서 네. 두어 가네요. 뭐 거기까지는 선수가 되죠. 여기도 따는 거는 이제 백이 거의 받겠다는 의미하고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흑이 그 부분을 먼저 두면 안 되나요? 아, 지금요? 네. 근데 이건 이쪽이 아무래도 뚫리게 되면은 네, 약한 돌이 생겨서 여간에서는 이런 경우는 좀 두진 않아요. 네. 받아야 하는 예. 자리군요. 항상 공격과 전투를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상대 돌이 약한 게 있냐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나의 내 돌에 약한 게 있냐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윤준상 선수가 굉장히 전투형이기 때문에 지금 전투를 고르는 이런 수법들을 보시면은 선생님 좀 배우시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신진서 네. 선수가 그냥 살아가지는 않네요. 네, 지금 뭐 치열한 전장을 고르는 서로 간의 치열한 지금 다툼입니다. 여길 뛸 때는 이제 여기 들어오라는 거고 이쪽을 둔다는 거는 난 여기서 싸우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내 모양에서 싸우기 위한 그런 치열한 삽바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흑의 일곱, 좌변은 약한 돌인가요? 아홉. 그렇진 않죠. 약하진 않습니다. 약하진 않은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백이 노리는 게 이런 건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살기 위해서 여기를 2선을 둬야 되는 그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헛수에 가까워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공수가 전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진서가 노리는 거는 공수 전환의 타이밍을 노리는 거고 30초.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대의 좀 네. 보폭을 좀 떠뜨리는 거죠. 6, 7, 8. 지금 이 모양은 지금 아마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 바둑 팬들 바둑을 보면 여기쯤 들어오면은 네. 특히 고수가 여기에 쑥 들어오면은 겁나서 거의 치받고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백이 망하는 그림이고요. 근데 이렇게 둬서 이쪽에 들어왔을 때 이 사활을 잘 몰라서 네. 네. 두는 경우가 있죠. 근데 봐도 어렵긴 네. 해요. 백이 흑이 자체로는 네. 못 사는데 다섯, 자 여섯, 이쪽과 이쪽이 다 선수가 돼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돌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쪽을 해놓는다고 보면은 약점이 생겨서 흑이 굳이 여기를 안 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흑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상 선수가 판을 정말 넓게 보네요. 네. 어떤 흐름을 예측하는 거죠. 돌의 방향을 예측해서 미리 좀 하나 갖다 놨습니다. 30초. 자, 이제 하나, 상대가 흑의 어떤 자기 생각 얘기했기 다섯, 때문에 네. 여섯, 이제 백도 여덟, 네, 약간 바꿨습니다. 하나 교환만 해두니까 네. 수순이 달라지고 네. 계속 이렇게 비틀어지는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경험해본 그러니까 인류 기사와 보통 기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역시 인류들이 예민해요. 거의 어떤 상대가 딱 어떤 의도를 얘기했을 때 상대 의도를 거스르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30초. 하나, 지금 둘, 윤준상의 셋, 이수, 뭐 넷, 이수, 다섯, 네 신진서도 여섯, 이제 그런 일곱, 이런 수들이 네. 여덟, 다 똑같은 아홉, 지금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만나봤을 때는 네. 참 무던하고 동글동글하고 네. 한데. 네. 바둑판 앞에서는 정말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네. 다행히도 바둑 둘 때만 그럽니다. 네. 평상시에도 그러면 괴롭죠. 아,
아니면 평상시에 네. 바둑 생각만 하느라고 다른 네. 곳에 이제 신경을 네.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한창 성적 내고 공부할 둘, 때는 셋, 바둑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섯, 일곱. 약간 이제 생활 여섯, 일상 생활은 어떻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한 그런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는 것도 재밌어요. 네, 이건 이제 노골적으로 지켜라. 네, 여기 두고 이제 이쪽에 두게 되면은 이제 끊는 것 때문에 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노골적으로 지켜라 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럼 백은 이제 야, 알겠어라고 지킬 네. 수가 있고요. 수가 나든 말든 난 모르겠다라고 하고 예, 원래 가던 대로 갈 수가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돌은 넷, 집었습니다. 여덟. 그 부분에서부터 뭐 네. 굉장히 치열한 수네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보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쪽에 수를 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이 막히면 여기가 잡히니까 간접 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수로 지키는 수들은 역시 조금 가장 마지막에 네.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뭐 윤준상 선수도 이미 예상을 했다는 듯 손이 빠르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은 더 여기서 더 돌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일단 이 형태는 빈상각이 되죠. 또 밀고 가면 갈수록 30초, 이쪽에 하나, 대한 부담감은 둘, 계속 늘어납니다. 셋, 넷, 다섯, 자, 백의 다음 수가 여섯, 주목되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쉽지 않은 열, 장면입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 신준서 선수가 단수 치고 따낸 네. 이런 자리가 자충이 되거나 하진 않는 건가요? 있게 되면 아무래도 자충이라기보다는 모양이 똘똘 뭉치게 돼서 네. 이게 바둑에서는 이런 모양을 이제 가장 나쁘다라고 판단하죠. 너무 비효율적인 네. 형태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바둑의 30초, 판단은 하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셋, 판단하는 넷, 방법이 두 다섯, 가지 여섯, 그 이론이 있는데 일곱, 하나는 여덟, 집으로 판단하는 다섯, 게 있고요. 모양으로 판단하는데 모양으로 판단할 때 이게 똘똘 뭉친 형태를 최악으로 판단합니다. 네, 역시 안 지키고 갔네요. 네, 야, 마이웨이를 외쳤습니다. 자, 귀가 지금도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있죠, 있는데 네. 일단 귀를 살려주서라 주고더라도 네, 뭐 이쪽을 이제 막아서 귀살이 해주는 마지막. 대신에. 이쪽을 하나, 압박을 하겠다는 둘, 건데요. 그만큼 백의 작전에 넷, 어떻게 다섯, 보면 여섯, 좀 일곱, 비용이라고 여덟, 해야 될까요? 아홉, 이쪽에 좀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네. 아, 그런데 이런 자리가 선수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있게 되면은 네. 귀에 수는 나지만 사용 수가 나더라도 이쪽이 만약에 제압을 당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얻어낼 만한 네.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거군요. 30초 하나. 흔히 둘, 이제 접바둑을 네. 아무래도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 많이 두실 텐데 여섯, 일곱, 백의 입장에서 쓰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말 그대로 기량 차이가 나면은 온동네 붙여놓고 싸워서 맞아요.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마른 하수인데 고수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하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저게 상대를 이게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고급 전략인데 지금 신진서 선수는 상대는 계속 이동을 해주면 이쪽에 계속 몰리게 하고 있죠. 하나, 둘, 효율성을 셋, 따지는 넷, 고급 전략을 사용하고 다섯, 있습니다. 여섯. 상대에게는 좁은 자리를 주고 네. 나는 좀 큰 자리를 먹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가 선택이 되겠네요. 역시 그래 뭐 그러든지 네 말든지 두는 게 있고 알겠어라고 하고 도망가는 게 있고요. 네. 네. 바둑판을 넓게 바라봅니다. 흔히 예전에 사모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지도를 받으면 네. 이 사모님들이 항상 바둑을 잘 두려면 항상 태도가 좋아야 된다, 습관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가장 강조하는 게 이 하수 때는
누구나 다 좁은 한쪽만 보지 않습니까? 상대가 둔 수만 바라보게 되는 게 하수의 심리인데 항상 상대가 두면은 전판을 이렇게 쳐다보고 두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고수가 되려면은 전판을 봐서 이 선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을 선수를 잡으려면 전판을 꼭 봐야 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와 여기. 근데 네. 지금 이게 어떤 돌이냐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리로 차지하고 난 이후에 네. 백기가 나의 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상대도 좀 부담감을 느끼지 네.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거는 현찰. 네, 이쪽은 뭐 이게 죽을 리가 없다 생각할 수 있죠. 네. 김만수 의원은 어디세요? 글쎄요, 이게 원래 점점 이제 연차가 거듭될수록 치열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지키면은 뭐 이런데 지켜서 네. 네, 이런 쪽을 점점 이렇게 유연하다고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흥무량도 네. 커져요. 근데 이런 게 이제 20대 기사들에게는 유연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심심한 마지막. 작전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네. 중앙이기는 한데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네, 윤준상 선수도 이제 30대라 네,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을 두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돌의 안전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쪽을 지키게 되면 여기가 넓어져갖고 백이 여기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뭐 어떤 흔히 저시 매뉴얼대로라면은 여기는 좀 역시 나중에 두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귀의 맛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네. 이 판에서는 뭐 좀 이제 훨씬 나중에 두겠지만. 네, 어떤 이 판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다음 수가 이제 재밌는데요. 흑은 여기도 지키고 이것도 살리고 싶은. 하나, 자, 이제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둘, 셋, 그렇게 따지면 여기를 넷, 두게 되죠. 다섯, 여섯. 이쪽으로 두면 넷, 이제 자연스럽게 여덟, 양쪽 다 해결이 다음. 되는데요. 자, 방금 보여주신 네. 수가 더 효율적인 수 같은데 네. 왜 아꼈을까요? 이쪽은 백이 이렇게 도주진 않고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난전이 되는데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은 항상 약한 돌이 있으면은 약한 돌 쪽에서 싸움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자기 돌을 약한 돌을 지키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오늘 윤준상 선수가 그게 어떤 전투가 둘, 좀 바로 붙진 않지만 네. 다섯, 판단에 여섯, 뭐 일곱, 굉장히 좀 정석대로 여섯, 두고 있습니다. 아홉, 네, 맛보는 자리죠. 우선 나를 자 정도 지키면 네. 부족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도 싶은데 실은 이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육선으로. 좋은데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백이 도줄까요? 그래서 그냥 나를 자 정도 네. 얘기를 드렸던 건데 네. 제가 한번 고민할 겁니다. 여기 두면 이어주면 당연히 육선 집인데 네. 백이 이렇게 둘, 반발하거나 아 셋, 그렇게도 반발을 네, 하는군요. 뭐 다섯, 뭔가 좀 할 가능성이 여섯, 높죠. 그래도 일단 넷, 들여다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자, 저 친구는 지금 귀를 잡고 압박하고 있죠. 네. 자, 지금까지 진행에 있어서 신진서 선수가 포인트를 조금 더 따냈습니다. 네, 근데 무난한 진행은 뭔가 흑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네. 덤이 부담스럽겠죠. 글쎄요. 그래도 곳곳에 흑집이 많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에서 제가 판단해 보면은 자, 똑같습니다. 이거와 이제 집이 된다고 보면 이거와 이거는 똑같죠. 하나, 네. 그러면 둘, 이제 여기 셋, 여기도 넷, 똑같아요. 다섯. 그럼 여섯, 여기 여기인데 이건 여덟, 덤이라고 보면은 네. 여기 여기인데 이거는 확실한 집이고요.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면은 형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확실한 쪽을 더 높게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를 자 정도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네. 집 크기가 백 쪽인 건가요? 굉장히 미세한 형태인데 네.
저희가 이제 미세하고 그럴 때는 백은 뭔가 공격을 통해서 집이 늘어나겠죠. 흙은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석기바둑에서는 두터운 쪽의 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백도 흙도 웬만하면 여기 좀 지키지 않고 네. 이제 뭔가 싸움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건데 흙의 노림이 하나가 있어요. 흙의 노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쪽이 돌이 끊어지죠. 둘, 이쪽을 두고 셋, 귀 때문에 받게 넷, 되면은 다섯, 이쪽을 끊어서 여섯, 역시 전투로 일곱, 뭔가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지금 하여튼 흙은 곳곳에 노림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지금 백도 네. 쉽게 반발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 국가대표 우리가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정수로 두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네. 30초. 지금 이제 서로 열분 부분들이 있어요. 3, 흙이 네. 이쪽에 끊어간 노림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빠져나간 노림이 있습니다. 이쪽이.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흙도 좀 노림을 한 두세 개씩 갖고 있어서 이런 변화를 이제 흙이 주겠죠, 아무래도. 자, 이었어요. 네. 이제 육선이 완성이 됩니다, 두면은. 자, 일단은 뭐, 신진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나쁘지 않다 보는 거죠. 육선 조도 나름의 네. 사각형 형태가 되어 가는데 네. 마지막 지금 이게 하나, 50집인데요. 둘, 그럼 백이 이쪽을 셋, 두게 되면은 네. 이건 쉽게 이봐도 이거와 이거의 여섯, 대결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백도 이제 마흔 집은 됩니다. 10집 정도인데 백이 먼저 한 번 더 둔다고 보면은 백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예. 흙이 먼저 변화를 구해갑니다. 네. 응수타진이죠. 있게 되면 여기를 끊어서 한 점 잡는 게 남아요. 네, 요 끊어놓은 곳 때문에 선수가 되었고 네, 저 치면 잡힙니다. 30초 하나. 네, 그래서 둘, 이쪽을 받게 되면 이제 붙여나갔을 때 반발이 넷, 안 되죠. 이런 다섯, 미세한 네. 차이가 여섯, 큰 차이를 네. 불러일으킬 여섯, 수가 있거든요. 네. 열, 자, 신진서 선수를 이수로 마지막 조에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되는 자리네요. 자, 신진서 선수와 윤준선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